그런데 박수홍 씨는 이번 고소를 진행하면서 뜻밖의 사실도 알게 됐다고 합니다. 형사 고소를 진행하면서 알고 보니까 이게 사망 담보가 고액으로 설정된 보험이 이게 한두 개가 아니라 여러 개 가입돼 있었고요. 당시 본인 명의로 가입된 보험은 총 8개. 그중 사망 보장금이 큰 고액의 사망 보험이 다수 가입돼 있었던 건데요. 그 보험 어플을 깔고 거기서 이제 제가 사망 초과가 뭐 600%가 초과된다는 그 사실을 알게 되고 나서 제가 저한테는 연금 보험이나 뭐 이제 저축성 보험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했었거든요. 제가 피보험자인데 그 당시에 미혼이었는데 제가 왜 제가 죽으면 받게 되는 돈을 설정을 그렇게 했겠습니까? 그의 말이 사실일까? 우리는 전문가를 찾아 물어봤습니다. 박성웅 씨가 연예인임을 감안하더라도 굉장히 다수 보험에 이제 해당이 되고 1회 보험료 자체도 소액이 아니라 고액이기 때문에 그 굉장히 또 이례적인 보험 체결이라고 볼 수 있죠. 몇백만 원 되는 거는 되게 흔치 않아요. 이건 이제 그 다 합산을 해보면 또 천만 원이 넘는 금액이기 때문에 또 굉장히 그 고액의 보험을 가입한 걸로 그렇게 보여져요. 그렇다면 사망 시 받을 수 있는 최대 보장금은 얼마일까? 모든 거를 합치게 되면 기본 가입 금액 기준으로 하면 9억 7천입니다. 9억 7천이고 이제 사고일 경우에는 10억 7천이었고요. 거기에 이제 추가 납입이 이루어졌다면 그 부분은 이제 또 플러스. 그런데 가입한 보험 중 두 개는 계약자가 특이합니다. 바로 친형이 소유한 법인 회사로 박수홍 씨의 지분이 전혀 없습니다. 제 목숨이 담보가 되어 있는데 이걸 제가 보험 법상으로 저는 아무것도 하지 못하는 상황이라는 게 정말 비참했고. 아무것도 하지 못하는 상황이란 게 대체 무슨 말인 걸까? 그 회사가 이제 해지를 한다든지 보험회사가 해지를 해주지 않으면 사실 소송을 통해서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 박성웅 씨가 이제 그 친형 회사와 이제 보험회사를 상대로 그 피보험자 지위 부존재 확인의 소 이거를 제기를 해서 승소를 받아야지 이게 이제 보험 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형에게 묻고 싶은 게 너무 많았습니다. 이후 박수홍 씨는 형과의 만남을 위해 수차례 연락을 시도했는데요. 고소 이후로 그러면은 뭐 어디서 연락이 없나요? 일체 없습니다. 아, 박진홍 씨가 그 샘소나이트 가방을 구매한 것을 나이트를 가는 박수홍 씨라는 증거로 제출했다라는 코미디 같은 일이 있었다는 얘기 들었습니다. 나이트라는 말에 반응을 한 거죠. 아, 나이트라고 카드 점표에 찍혀 있으니까 이거 법카로도 긁었기 때문에 이 박수홍도 횡령을 했고 박수홍은 그런 데를 자주 가는 거 방송을 통해서 알지 않냐. 아무런 응답도 없었던 그들은 경찰 조사에서 박수홍 씨가 유흥업소를 다니고 회사 돈을 횡령했다며 샘소나이트 한 가방 브랜드의 결제 내역을 제시했다고 합니다. 그들은 예상치 못한 곳에서 불쑥 나타났습니다. 그 아플러 하나를 고소했습니다. 근데 주변인이 아니면 알 수 없는 정보들을 내용으로 한 아플들이 엄청 많이 쓰신 거예요. 그래서 그분을 고소를 했는데 그분이 불송치 결정이 났어요. 불송치 결정 이유서를 봤더니 거기 그 불송치 결정 이유서에 보니까 나는 참고인이 이 땡땡한테 들어서 이 사실을 알게 되었고 이 땡땡은 박수홍 씨의 가까운 사이이기 때문에 당연히 나는 그게 진실이라고 믿을 수밖에 없었다. 이 땡땡이 누구냐. 불송치 결정서에서 드러난 이름이 다름 아닌 박수홍의 형수였습니다. 가장 믿고 가까웠던 사람이 거짓 루머를 퍼뜨리며 악플을 달라고 종용했던 겁니다.